자, 로그 함수 뜻대 있죠. 맞지? 로그 함수는요, 로그를 가지고 있는 y눈으로 로그에 대한 식을 만들어주면 로그 함수가 돼요. 당연히 진수 자리가 x가 됩니다. 똑같죠? a는 뭐가 된다? 밑입니다. 맞죠? 근데 로그 함수는요, 지수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 개념 뭔지 알죠? y는 x에 대칭한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 있고, 얘 그래프는 그리기가 쉽다. 왜 그리기 쉽냐 하면, 지수 함수만 안다면, 지수 함수는 뭔데요? 봐봐. 지수 함수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1일 때 맞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나왔거든요. 증가함수 가정에서. 그러면 이게 y, x가 이렇게 되잖아. 맞나요? y, x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요게 지금 밑에 요 그래프가 로그 함수입니다. 그럼 아까 내가 뭐라 했죠?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의 정의역이 로그 함수의 치역이 되고 지수 함수의 치역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했어요. 자, 지수 함수의 정의역은 뭐였어요? 모든 실수였습니다. 맞죠? 치역은요, 그 정근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 했습니다. 맞나요? 그럼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다요.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맞죠? 봐봐. 이 그래프, 지금 이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가 이거 y축보다 왼쪽 부분은 안 나오죠? 맞지? 그래서 양수에 해당하는 x의 값에 하나여 y값이 다 대응이 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x는 음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x가 양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의 특징상 위아래는 끝없이 가기 때문에 모든 실수를 치역으로 가진다. 그럼 정근선은요? 아까는 x축이었다면 얘는 y축이 정근선이에요. 기본 형태는. 알겠니? 똑같이 증가함수면 뭐 된다? 증가하고 있고 감소함수면 어떻게 그린다? 감소함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어요? 감소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 y축을 정근선으로 한다. 자, 일단 얘 역함수를 구하라네요. 역함수 구하라 했으니까 역함수 개념부터 합시다. 로그 함수 그래프나 이런 내용은 뒤쪽에 나오니까요. 자, 1번 역함수 구하려고 하면 x하고 y 위치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y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맞죠? y를 밑으로 내리려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로그 없애, 요거 5를 없애려고 하면 양변에 뭐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깔아주는 게 좋아요? 5로 가지는, 밑으로 5로 가지는 로그를 깔아주는 게 좋죠. 그래서 얘는 밑으로 5로 가지는 로그 x는 y가 돼버려요. 됩니까? 맞죠? 끝. 저게 역함수가 이겁니다. 두 번째. 자, 똑같이 바꿉니다. x는 6분의 1의 y제곱이죠. 맞지? 그럼 얘도 뭐한다? 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밑을 6분의 1로 하는 로그를 깔아주면 돼요. 그러면 밑을 6분의 1로 하는 로그를 까져버리면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이게 역함수예요. 그래서 역함수는 밑에 대한 개념이 지수함수와 똑같기 때문에 좀 편하게 된다. 자, 아까하고 얘기했습니다. 증가함수면요, 위로 올라갑니다. 정근선은 y축입니다. 맞죠? 얘도 정근선은 y축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내려갑니다. 그럼 그래프 두 개만 확인합시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아까 지수함수에서 0,1을 꼭 지난다 했죠? 맞지? 그럼 얘는요, 1,0을 꼭 지납니다. 이거나 1,0을 꼭 지납니다. 정근선은 x축이었어요. 얘는 정근선이 y축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얘는 아까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쪽으로만 나왔죠. 얘는 오른쪽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역 자체가 음수가 없어요. 양의 실수야. 양의 실수. 그리고 치역은 다 나옵니다. 됐어요. 아까 했던 그래프의 개념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밑에 있는 문제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쌤이 밑에 그래프를 이용하여서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래. 얘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거든. 그러면 지수 함수는요, 밑을 3으로 하는 요런 거 하나 만들 수 있죠. 이거 뭐하면요, y, x에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뭐다?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라는 겁니다. 됩니까? 됐어요? 얘는요,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x이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주면 지수 함수가 감소 함수가 되겠죠. 밑이 3분의 1이니까. 맞죠? 그럼 이거 역함수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뒤집었기 때문에. 됐나요? 용모양이죠? 별 내용 아닙니다. 자,
제일 중요한 내용, 아까도 포인트를 잡아줬던 내용이죠. 첫 번째, 얘는 정의역은 양의 실수입니다. 다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여기는 지수함수의 치역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얘는 지수함수의 정의역입니다. 됐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A가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패스. 그래프는 0,1을 지난다가 아까 지수함수였으면 5번에는 1,0을 지난다. 그리고 정근선은 아까가 X축이었으면 얘는 Y축이다. 내용은 똑같죠? 맞나요? 자, 문제 볼게요. 뭐 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 감소함수죠? 맞지? 얘 감소함수 맞죠? 내려가고 있잖아. 집중해. 내려가고 있잖아. 맞지? 감소함수면 밑이 어떻게 돼야 돼요? 0하고 1 사이야 됩니다. 둘 다 감소함수이기 때문에요. A하고 B는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돼요. A가 큰지 B가 큰지만 봐주면 되겠죠. 맞죠? 자, 생각해 봅시다. A가 클까요? B가 큰 값일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이놈이 A예요. 얘가 B입니다. 맞나요? 이해됩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지. 요 라인 도로로 끄어서 요게 만약에 2다. 됐나? 그럼 요거를 내가 2라 하고 요거를 한 놈을 이렇게 하고 한 놈을 요렇게 합시다. 됐죠? 그럼 이걸 4라고 합시다. 이거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아유 미안. 4가 2가 아니고 감소함수죠. 미안합니다. 2분의 1 하나는 4분의 1하고 2분의 1 합시다.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 집어넣으면 비교하는 거야. 요 지점이 4니까 내가 4니까 요거 두 그래프가 누구 건지 판단하려고 요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이거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거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죠? 맞지? 이해됩니까? 밑에 있는 숫자가 뭐 할수록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돼요? 위쪽에 있죠? 맞나요? 네. 이해됩니까?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잖아. 얘는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큰 수이거든. 2분의 1이. 근데 얘가 더 많이 내놨으니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얘로 보여준 거야. 그럼 2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 더 크죠. 따라서 B가 크고 그 다음은 A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 암만 문과라지만 무슨 수업을 한 시간 조금 더 넘게 해놓고 이렇게 힘들합니까? 수업 6시간도 하는데. 자, 208번 Y는 A분의 1의 X입니다. 지금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A분의 1은 무조건 0하고 1 사이 숫자입니다. 따라서 얘는 감소함수죠. 맞나요? 맞죠? A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면 감소함수 그래프 대충 한번 그려보자. 감소함수 그래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얘가 지금 1이다. 뭐 이거죠? 맞나요? 정리해봅시다. 정의역은 뭐였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대요? 증가하고 있대요. 2번 틀렸죠. 3번 1,0 지난다. 맞는 말입니다. 맞죠? 4번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프의 정근선은 뭐예요? Y축입니다. Y축 대신에 뭐라 적을 수 있어요? 이제 감소함수고. 자, Y축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X는 0이라 해도 됩니다. 지금 X는 1이라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리고 그래프는 1 사원면 4 사원면을 지나고 있죠.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4번입니다. 됐나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뭐 212번 봅니다. 다음 그래프를 Y는 X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이다. 우리 이런 함수 했었죠? 우리 함수 파트 할 때? 고1 파트에서
여기 뭐 적어놔야 돼요? A. 여기 이렇게 뭐 적어놔야 돼? B. 이거 다 적어놔야 되지? 네. 근데 지금 여기 식이 대놓고 나왔죠? 맞지? 근데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무조건 너가 알고 있는 점이 하나 있잖아. 1,0. 그럼 얘가 지금 뭐란 말인데? 1이란 말이야. 맞나? 그럼 요 지점이 얼만데? 1이란 거죠. 맞지? 다시 요 지점이 1이면 여기 x의 값 어떻게 돼? 요거 1 되려고 그러면 이게 1 되려고 하면 x 얼마 돼야 돼요? 3 돼야 되죠. 맞나? 밑이 3이니까요. 맞지? 그럼 이거 3입니다. 그럼 요 지점도 얼마 돼야 돼요? 3이죠. 그럼 다시 합시다. 얘가 3 되려고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3에 3제곱 해야 x 나오죠. 맞지? 그럼 얘가 얼마란 말이야? 27이란 말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27이 됩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D 값은 또 어떻게 돼요? 얘가 27이란 말이지? 네. 그럼 D는 얼마 돼야 돼요? 3에 27제곱이가? 네. 맞아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다, 맞죠? 네. 됐어요? 이제 뭐 하자? 문제 4만 들어가면 되겠네. 밑을 3으로 가진대. 자, B가 얼만데요? B 어딨노? 3 분의 C가 얼만데요? 27. 3의 3제곱이죠? D는요? 3의 27제곱이죠? 맞지? 이거 계산하면요 분자 3 몇 개 있고 30개 있죠? 네. 밑에 하나 나눠버렸으니까 총 진수 자리는 3이 몇 개 있어요? 29개가 들어가 있네요. 거듭 제곱이. 그럼 이거 튀어나가면 얼마 돼야 돼요? 29 되겠죠? 맞나요? 차근차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자, 대소관계는요 기본적으로 함수 자체로 잡으면 밑을 갖게 해주면 돼요. 맞죠? 정리합니다. 여기 밑이 4가 있죠? 맞지? 그럼 이거는 둘 다 루트 씌워도 되나? 둘 다 루트 씌워도 되고 둘 다 제곱해도 되잖아. 맞지? 이 숫자 4로 만들면 너무 크기 때문에 둘 다 루트 씌울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2로 되나? 그럼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 돼? 근데 2 올라가면 다시 얼마 돼? 맞나? 원래 2 먼저 올려놓고 해도 돼요. 2 먼저 올리면 얼마 돼? 9분의 1의 제곱이니까 81분의 1이잖아. 그 루트 씌우면 9분의 1 나오잖아. 맞죠? 얘는요? 9죠? 맞나요? 얘는 얼마 돼야 돼요? 16 돼야 되죠. 이해되고 있어? 정리됐어요? 자,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밑을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 증가함수죠. 맞나? 1보다 크잖아요. 밑이 1보다 크잖아요. 맞죠? 증가함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진수가 클수록 로그 값도 커집니다. 그러면 제일 큰 값이 16이니까 이게 제일 크네. 맞죠? 그 다음에 얘니까 얘가 크네. 순서는 끝났네요. 맞아? 자, 세 번째 거 해봅니다. 얘 지금 5분의 1 나왔죠? 맞지? 얘도 마찬가지 뭐 해주면 돼? 5분의 1로 만들어줄 수 있겠네. 자, 다 5분의 1로 만듭니다. 얘는 밑을 5분의 1로 가지는 3분의 1이고요. 얘는 밑을 5분의 1로 가지는 로그 얼마 돼야 돼? 이거 얼마 돼야 돼요? 25분의 1을 5분의 1로 만들었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데? 루트 씌웠단 말이잖아. 나 똑같은 수를 곱하고 나누기는 안 됩니다. 제곱이야, 제곱. 25분의 1에 루트 씌우면 5분의 1 나오지. 맞지? 네. 100에 루트 씌우면 뭐 나오는데? 10 나오잖아. 그럼 얘는 밑을 5분의 1로 만들면 얼마 돼야 돼요? 5 돼야 되죠. 지수가 마이너스 1 되려고 하면 5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해돼요? 네. 자,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죠. 네. 맞죠? 감소함수에서는 진수가 작아야 전체 로그 값이 커집니다. 네. 반대 개념이죠. 그러면 전체가 큰 걸로 찾으려고 하면 로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야 되지. 진수 자리에서. 그럼 진수가 제일 작은 게야, 얘가? 네. 그래, 얘가 지금 뭐야? 제일 큰 놈이야. 네. 이게 제일 크다고요.
맞죠? 미시, 진수가 제일 작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가 작죠? 그러니까 뭐 돼요? 마이너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돼요?